아, 뭐, 그, 썩 괜찮게 잘 하더라고, 또. 아니에요. 호섭씨 없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오셔서 너무 기뻐요. 아휴, 기쁘긴 뭐가 또, 아이. 저, 아, 시간도 없는데, 얼른, 방송 준비하자고. 네. 성장통이란 말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성장한다는 건 항상 신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아픔을 이겨내고 돌아보면 어느새 부쩍 자라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별이 빛나는 베들레헴입니다. 오늘은 한 배우를 소개해 볼까요? 미국의 영화 배우 커크 캐머런의 이야기입니다. 커크 카멜론은 42세의 연기자입니다. 커크는 어린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이 많고 해변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커크의 가족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주일날이면 해변가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커크가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친구가 커크와 누나, 여동생들이 TV에 출연하면 좋을 것 같다며 그의 어머니에게 연예계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커크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원하셔서 연예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 커크는 광고를 찍기 위해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커크는 광고 찍는 일이 즐겁지는 않았지만 광고 찍을 때 제공되는 무료 간식들을 좋아했습니다. 커크가 14살이 되었을 때 TV 드라마 오디션을 보았고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성장통이었고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는 방송이었습니다. 커크가 맡은 역할 덕분에 커크는 곧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커크는 유명인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고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커크는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커크가 연기해야 했던 것 중에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컨텐츠가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끄럼쟁이인 10대 소년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커크는 그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커크는 하나님을 따르던지, 직장 상사를 따르던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커크 때문에 화가 났을 때에도 커크는 담대했습니다. 커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크는 그의 상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기자로서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커크가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커크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커크를 성공하게 하셨고, 크리스찬 영화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커크에게는 영화배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따랐습니다. 이후 커크는 결혼해서 4명을 입양하고, 나중에 2명을 더 입양하였습니다. 커크는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그는 2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캠프파이어 플라이라고 하는 장애 아동들과 가족들을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도와주는 더 웨이 오브 더 마스터 TV라는 사역 단체입니다. 이제 한 해도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12월 31일 밤 12시를 어떤 사람은 2014년의 마지막 날로, 혹 어떤 사람은 2015년의 첫 번째 날로 기억할 거예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는 별이 빛나는 베들레헴이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